방학에도 일선 교사들은 각종 연수로 바쁜 시간을 보내죠. 올여름엔 코로나19로 비대면 연수가 많아졌지만 2학기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위해 꼭 필요한 대면 연수도 있는데요. 선생님들의 연수 현장을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투명 아크릴판에 펭귄, 판다 등 동물 캐릭터를 그려놓습니다. 종이컵으로 일종의 미니 무대를 세우고 손전 등으로 비추자 동물 문양들이 그림자가 돼서 춤을 추듯 보입니다.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빛과 그림자의 원리를 알아보는 과학 수업의 한 부분. 여름방학 기간 선생님들이 학습 지도를 위해 미리 연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. 다양한 선생님들, 연구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하게 돼요. 그래서 그런 걸 적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가르치는 강사도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은 현직 교사로 생생한 교단 체험을 전수하는 셈입니다. 아이들이 그림자를 본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본 경험을 많이 떠올리고 이 아이들이랑 경험을 나눠보는 활동이 수업 전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음악 교사들이 선택한 올해 여름방학 대면 연수는 실용음악입니다. 도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실용음악 분야 교사가 강사를 자처했습니다. 피아노랑 스트링이랑 같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. 뭐 교회에서 많이 하시잖아요, 그런 것들. 전공이 대부분 클래식 분야인 음악 선생님들로서는 실용음악에 대한 이론은 물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. 지금 밴드부를 지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앰프에 대해서도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고 애들한테 기타 애들한테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제가 좀 더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. 코로나19로 원격 연수가 많아졌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 현장 연수. 다가오는 2학기 튼실한 수업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. CJB 홍우표입니다.